안녕하세요. 황장군의 카스토리 셀링. 네, 오늘은 포드 머스탱 그 시승하러 왔는데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자동차 무슨 유튜브나 뭐 아니면 그런 거 하는 그쪽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제 블로그에도 그렇지만 맛집 멋집 뭐 그것도 뭐 전국 각지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전에 있는 맛집 멋집 다니면서 블로그에 갔다 온 포스팅 하고 글도 쓰고, 무슨 뭐 상업적 목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단지 이번에 제가 좀차좀 바꾸려고 해요. 저기 오랫동안 탔던 차를 이제 떠나보내고 차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거에 있어가지고 좀 약간 스포티하고 스포츠카다운 그런 차를 알아보고 있었다 보니까, 지난주에 대전 포르쉐 전시장에서 박스터도 이렇게 타고 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을 그냥 잊혀지기 싫어서 추억으로 좀 이렇게 남기고, 뭐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제 블로그나 그런 데 들어가서 딱 보면은, 아, 내가 저때 저렇게 시승해가지고 이 차를 샀구나,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뭐 각종 그런 데서 자동차 뭐 그런 것들 봤는데, 뭐 우파라든가 뭐 노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자동차 전문 유튜버가 아닙니다. 네, 포드 머스탱 익스테리어 외관 보고 계신데요.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기존의 각지고 뭔가 좀 투박한 스타일에서 굉장히 유럽적인,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굉장히 국산적인 면도 많아졌고, 포드 머스탱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달리는 말, 포니카의 시작이죠. 휠은 19인치 휠이고, 굉장히 측면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의 스포일러도 굉장히 멋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부도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2.3 모델하고 5.0 모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천만 원 정도 차이긴 한데, 이 차라는 게한번 구입을 하면 다시 되물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중고로 팔지 않는 한은 2.3으로 갈지 5.0으로 갈지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 올리긴 하겠지만, 진짜 어떤 걸 살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드 머스탱 실내 인테리어 보고 있습니다. 자, 핸들 쓰리 스포크 방식이고요. 가운데 머스탱의 상징인 말이 있고요. 자, 센터페시아와 블랙박스, 뭐 내비 이런 것들 보이고요.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자, 소리 들리십니까? 정말 배기음 장난 아니죠? 거기다가 진짜 전반적인 디자인들도 감성 그 자체입니다. 감성 그 자체.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인테리어 보셨고요. 하려고 천변 고속카드로 나왔는데요. 굉장히 날씨 좋네요. 사실 이렇게 시승할 때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좋기가 힘든데,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앞에 공사 구간이 있어서 저 조심해서 비껴가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대전에서 시승하기는 천변 고속카드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천변 고속카드로는 대전과 세종시를 잇는 고속카드로고요. 이번에 자동차를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잡은 예산은 1억입니다. 물론 취득세, 등록세하고 뭐 공치하고 그리고 보험은 있겠지만은, 그것은 별도고, 오로지 차량 구입하는 데는 한 1억 정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박스터도 봤던 이유가, 박스터도 1억에서 약간만 주면 살수 있기 때문에 사실 봤던 거고요. 사실
벤츠 63 AMG는 너무나도 2억이 육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BMW도 약간 제 예산과는 맞지 않아가지고 접었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차를 사야 되니까 뭐 제가 일단 후보 중에는 어쨌거나 박스터나 아니면 지금 타고 있는 머스탱 같은 차 정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천변 고속화도로 완전 직선 코스에 와 있고요. 그러면 타면서 모드 자체를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에서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일단은 왼쪽 1차선이 사실은 버스 전용 차선이긴 한데 지금 대전하고 세종시 연결하는 BRT가 없는 걸 확인하고 제가 어느 정도 밟을 거고요. 확실히 치고 나가는 건 대단히 액티브하고 강력합니다. 전방에 과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성행해서 80km로 성행할 거고요. 대전과 세종시를 이어가는 곳에는 BRT하는 급행 버스가 있는데 그 급행 버스 앞면과 뒷면에 다 양쪽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앞질러가도 찍히고 뒤에 따라가도 찍힙니다. 자, 일단 BRT가 없는 거 확인하고 악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4000rpm 이상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을 자랑하고 있고요. 물론 직선 코스긴 해도 미국차면은 뭔가 직발에서 강력함을 느낄 수가 있죠. 아, 굉장히 지금 치고 나가는 파워 자체가 남다릅니다. 저는 사실 5000cc가 아니라 2300cc라서 굉장히 좀 모자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자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예산을 한 1억 정도를 잡고는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기왕이면은 약간 세이브해서 나중에 제가 비자금이나 그런 걸로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좀 욕심이 가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모드를 다시 컴팩트 모드로 바꿔서 일반적인 주행, 왜냐면 제가 데일리카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해야 되니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약 500m 전방에 버스 전용차로 단속 구간입니다. 아, 예, 컴팩트 모드로 바꿨고, 제가 나중에 제 블로그에다가 밑에 뭐 사진 같은 걸로 이제 첨부하겠지만 굉장히 항공기에 어떤 항공기의 버튼 같은 그런 느낌의 이런 버튼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런 버튼들 맨 앞쪽에 스타팅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 비상등도 있습니다. 천변 고속화도로는 세종시는 있지만은 저는 세종시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신탄진 3,4공단에 유턴로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갈 거예요. 정말 날씨가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물론 이 11월이 다 가고 나면은 이제 겨울이 시즌이 시작되겠지만은, 뭐랄까, 이 머스탱 하면은 그냥 첫인상이 머슬카 하는 느낌이 딱 오잖아요. 머슬카. 말 그대로 멋을 근육질, 근육적인 뭔가 좀 휘트리스 용어긴 하지만 휘트리스 용어가 자동차와 결합되면 미국 정통 머슬카 그런 걸 생각나는 거죠. 미국의 어떤 경쟁 차종인 닷지라든가 뭐 여러분들 이제 범블비, 이제 트랜스포머의 범블비로 알려져 있는 뭐 카마로라든가 말 그대로 어떤 근육질적이고 액티브하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분노의 질주에서 진짜 윈디젤이 타고 다닐 듯한 그런 차죠. 그런데 지금 타고 있는 게 6세대의 중간인 6.5세대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랄까 제가 알기로는 이 차가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유럽에 이렇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유럽인들의 감성을 살려서 원래 얘가 갖고 있는 굉장히 투박하고 딱딱하고 근육질적인 그런 디자인에서 약간은 곡선미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뭔가 좀 머스탱이긴 한데 약간 좀 세련되고 굉장히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액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과거에 빈 디젤이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런 몸을 쓰는 액션에서 이제는 공공실적인 액션이 약간 가미된 듯한 느낌. 그런 거예요.
007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서로 격투를 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몸을 쓰는 그런 격투를 하고 하듯이, 얘는 그런데 격투가 끝나면 자신의 슈트를 탁,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굉장히, 뭐랄까, 어떤 신사적인 모습으로 들어왔잖아요. 킹스맨처럼. 굉장히 좀, 뭐랄까, 미국차가 많이 어떻게 보면 젠틀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아까 다시 이제 앞에 다른 차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모드 바꾸는 거고요.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꿀 건데, 자, S로 하고,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시승용 주행이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앞에 차들이 없는 거 보면서 제가 가는 거고요. 전혀 박스터에 뒤지지 않습니다. 박스터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솔직히 굉장히 좀 치고 나갈 때 약간 얘가 힘들어하는 같은 느낌은 좀 들었거든요. 박스터는 굉장히, 그리고 박스터 같은 경우는 이 모드 변환하는 버튼 자체가 좀 애기들 장난감처럼 핸들 옆에 붙었는데 좀 조잡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꼭 항공기 버튼처럼 생겨가지고. 자, RPM 한번 올려보고요. 전방에 비상 카메라라든가 그 교통 안전 장비가 없는 걸 확인하고요. 참고로 안전운전을 위해서 앞에 차들이 없는 걸 보고서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코너링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했고요. 저 물론 다시 안전을 위해서 일반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물론 저 앞으로 한 1km 정도 후에 저 고속 감지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용도로 차를 지금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퇴근할 때는 그렇게 막 밟지는 않잖아요. 그냥 부드럽게 출퇴근하는 거고, 좀 주말이라든가 뭔가 기분을 전환시키고 그럴 때 스포츠카의 그 기분을 느낄 때 밟는 거니까, 제가 아마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대전 테크노밸리 관평동은 한 이 정도 속도로 그냥 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세종시가 커지고 대전 삼사공단이 커지면서 아침에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1차선 이 버스 전용 차선도 아침하고 저녁은 일시적으로 단속을 유예를 해요. 근데 저도 이 1차선 항상 이용해서 출퇴근하는데 솔직히 항상 이 정도 속도예요. 밟지도 못하고. 정말 가을이랑 계절은 뿜뿌 이빨이 받아서 기변하는 계절 같아요. 왜냐면 다음 달에 각 브랜드별로 그 연말 가격 프로모션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고, 미국 차라서 옵션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보니까 왼쪽 그 백미러나 오른쪽 백미러에서 차들이 접근하니까 말 그대로 이제 노란색 불빛이 깜빡깜빡하면서 주의하라는 그런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굉장히 옵션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저 타봤던 박스터나 걔네들은 거의 깡통이고 거기다 대부분 웬만한 건 다 옵션 그냥 옵션 잔치여가지고 진짜 1억은 그냥 넘어버리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는 거의 나올 때부터 그냥 풀옵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도 따뜻한 그 헨따 핸들에도 열선이 돼 있고 엉따 뭐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뭐 그다음에 내비도 안드로이드라든가 애플 다 연동돼서 뭐 미러링 그런 거 다 지원되고, 심지어는 음성 인식도 돼가지고 제가 뭐 대전이니까 뭐 97.5나 95.7 그러니까 뭐 SBS 뭐 MBC 라디오 뭐 그냥 말만 해도 그냥 인식되더라고요. 뭐 옛날 내비들은 제가 뭐 이를테면 뭐 97.5 FM 틀어줘 하면 못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 그러던데, 아까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뭐 아까 97.5 하니까 곧바로 97.5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뭐 저렴하게 사서 남는 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비자금을 해서 사람이 또 살아가면서 비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이건 나중에 저희 가족한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블로그도 이제 전체 공개가 아닌
말 그대로 이제 그 저하고 이웃이나 친구를 서로 이렇게 팔로잉 한 분들한테만 오픈하는 이유가 저희 가족들한테는 제가 오픈 안 해요 일부러. 하여튼 여러분들은 저하고 제 이 주머니 사정을 공유하신 분들이니까 이건 비밀로 해주시고, 정말 오늘 처음에 저 진짜 2300cc라고 해서 좀 약간은 마음속 깊은 곳에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근데 시승차인데 한 5000원 돼야지 되지 않을까? 다른 브랜드 애들은 시승하면 제일 좋은 옵션을 주던데, 이를테면 벤츠는 63 AMG 딱 내주고, 어? 이를테면 뭐 BMW도 이제 가장 좋은 거 내주고, 어? 이제 포르쉐도 가장 좋은 거 내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천변 갔다 오면서 없어졌어요. 왜냐면 2300cc면은 사실 우리나라 주형 세단은 조금 거기서 올라갈 정도인데, 뭐 과거 이번 그랜저 시장 말고 과거 그랜저 뭐 2점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근데 걔네들은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국산 얘는 정통 스포츠카지만 국산 어떤 스포츠 세단의 어떤 뭐 G70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티거라든가 걔네들은 내가 볼 때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네요. 왜 사람들이 그 머스탱 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 미국차 굉장히 폄하하잖아요. 뭐랄까 미국차 하면은 좀 차 안 좋다고.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시고요. 자, 이제 천변 고속화도로 나왔고요. 뭐 어쨌거나 전체적인 총평하고 하면서 포스팅 이제 블로그 포스팅 어느 정도 뭐 마치도록 할게요. 뭐 천변 고속화도로 갔다 오면서 지금 편도 7km, 왕복 14km, 약 시간으로는 약 한 뭐 10분에서 11, 12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차의 감성을 느끼는 데는 1시간 2시간 그런 필요 없어요. 뭐랄까 남자에게 있어가지고 차 한번 딱 밟아서 엑셀 밟아보고 하면은 느낌 감성 딱 오는 거고, 뭐 차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뭐 오는 거지. 뭐 차 이거 뭐 며칠씩 타볼 필요 있겠습니까? 저 가끔 뭐 유튜브 저도 검색해서 보면은 뭐 저 뭐 노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그런데 뭐 데저트 이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 뭐 차를 뭐 협찬받아서 뭐 일주일씩 타고 다니고 아니면 뭐 그러고서 뭐 글 쓰고 하던데, 솔직히 뭐 차 뭐 느끼는데 뭐 일주일씩 필요 있어요? 뭐 이렇게 한번 천변 고속화도로나 이런 데 한번 싹 한번 타보면 아는 거지 뭐. 뭐 인생 뭐 있어요 남자들 뭐 한번 질리는 어? 한번 어? 딱 지름신 강림해서 질릴 땐 질리는 거고, 또 뭐 유부남들 그러다가 또 와이프한테 혼나고 쫓겨나는 거고, 뭐 막말로 카드 한번 압수당하고 뭐 가서 또 뭐 손이 발이 되게 뭐 싹싹 빌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뭐 그 남자들 뭐 그렇게 또 집에 계시는 와이프분들한테 너무 또 꽉 잡혀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현찰로 사는 걸 선호하지만, 현찰 없어도 여러분들한테는 은행과 캐피탈과 각종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현찰 두고서 뭐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이 차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아니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같은 그런 편의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 뭐 미국 차는 완전 깡통 차인 줄 알고 미국 차 사면은 에이 너 뭐 이번에 포드 샀어 뭐 크라이슬러 샀어 야 뭐라 뭐 저기요 링컨에서 하는데, 야 그거 아니에요. 저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차들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옵션들이 좋아졌지, 사실 우리나라 현대도 처음에는 포드의 아시아 어떤 조립 기지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차들이 뭐 언제부턴가 독일 3사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좀 그러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나 다음에도 이 미국 차 동호회 분들 자존심 프라이드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이를테면 도봉구 주민님이나 그런 사람이 미국 차 한번 욕을 했다 뭐 이를테면 뭐 크라이슬러나 아니면 이런 머스탱이나 아니면 기타 그런 뭐 캐딜락이나 뭐 캐딜락의 CT 시리즈라든가 그런 것들 욕했다 그러면 뭐 완전히 그분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채널에 가가지고 욕을 막 오로지 다시 하시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 내가 뭐 미국차 좋아하면은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나 그런 것이 있으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뭐 보복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제가 앞에 봤었던 독일 3사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 원따봉, 투따봉, 완전 쌍따봉이고요. 일단 예산 안에서 딜러분하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쉽게 말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나 뭐 취득세, 등록세는 어차피 차 가격에 퍼센티지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뭐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공채는 지하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지하철 공채야 사가지고 곧바로 할인을 하면은 뭐 되니까. 그 다음에 보험은 아마 이 녀석이 스포츠카라서 저 스포츠카 그 옵션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 세단보다는 약간 비쌀 거예요. 근데 제가 보험 경력이 한 25, 6년 되고 무사고니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시승 너무 즐거웠고요. 처음 접해보는 미국차 머스탱, 저는 진짜 합격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무슨, 뭐, 노사장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처럼 무슨 자동차 전문 리뷰도 아닌데 무슨 합격점을 주기는 좀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제 마음에서 합격점이란 얘기고요.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고, 그러니까 뭐랄까. 흔히 우리가 뭐, 일본차는 드리프트용 차고 미국차는 그냥 직선 코스인, 드래그용 차다, 뭐 그런 인식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와인딩을 즐겨도 굉장히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와인딩 하면서 말 그대로 진짜 왔다 갔다 해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은 펀카? 어떤 남자에게 펀을 즐길 수 있는 펀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제 고년에 맛집 멋집 대전의 수많은 맛집 멋집이나 그런 점심 특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취재하고 알려드리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요. 자, 그럼 다음 맛집 멋집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